다음 표를 참고하여 질문에 답하시오라고 한 다음에 일단 표가 있네. 근데 스위치라고 해서 아마 이 하얀색 화이트는 1번과 2번 기계를 180도 회전시키고 얘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형태의 기능이 있는 스위치가 있다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, 문제를 봤더니 처음 상태가 얘고 스위치를 두 번 눌렀더니 얘처럼 변했다라는 거죠. 그랬을 때 어떤 스위치를 두 번 눌렀냐라는 거죠. 그런데 얘를 잘 봐. 얘를 봤더니 얘는 1번은 변환되었고 4번도 변환되었는데 2, 3번은 그대로 변환되지가 않았어. 오직 두 개만 변환됐어. 그러면 아마도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아마도 이 스위치가 총 4번 변환시키는 거니까 하나는 변환됐다가 원상태로 돌아왔겠네라는 걸 알 수 있겠네. 그런 전제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일단 문제 쪽 봤더니 일단 변화는 1번과 4번은 반드시 변화시켜야 되니까 1번과 4번 있는 걸 봤더니 그냥 여기 1번이 있고 여기 4번이 있죠. 근데 얘는 하나도 1, 4번이 다 없으면 얘는 아닐 것 같아. 그렇죠? 근데 4번 있는 거는 얘 하나밖에 없어. 그럼 얘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3번은 변환되지 않는 거잖아. 얘가 있어야 되는데. 아 그러면 나머지 스위치 중에 1번 변화시키는 것 중에 걔가 3모드 또 변화시켜야 되겠죠. 원상태 돌아오기 위해서. 그럼 1번, 3번 있는 1번, 3번 얘가 답이 되겠네. 그렇죠? 이 두 개를 하게 되면은 4번 변화시키고 1번 변화시키고 3번은 두 번 변화시키니까 원상태가 될 거 아니야. 그런데 답은 이 두 개이기 때문에 하트와 이 스페이스에 있는 게 뭐가 있죠? 얘가 있죠?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류의 문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